서량군벌 마등과 한의 충신 황규는 반란을 일으켜 조조를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황규가 도성 안에서 군사를 일으키면 마등이 밖에서 들이칠 계획인데 가장 중요한 도성문을 여는 임무를 황규는 처남 묘택에게 맡깁니다. 하지만 묘택은 황규의 애첩 이춘향과 부적절한 관계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 이춘향을 자신이 품으려고 반란 계획을 승상부에 밀고 합니다. 결국 모든 걸 사전에 알고 있던 조조에게 마등과 황규는 간단히 제압당하고 관련자들은 모두 처형을 당합니다. 묘택이 자신은 포상이 필요 없고 이춘향만 품을 수 있게 해달라 간청하자 조조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자영의 첩을 넘본 것도 모자라 자영을 죽이고 누나의 집안을 풍비박살낸 너 같은 벌어지는 살가치가 없다 라며 처형시켜 버립니다. 반란의 자수와 밀고를 포상으로 독려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였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조조가 왜 묘택을 죽였을까요? 한마디로 결론은 아무래도 아닌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독수 독과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독나무에는 독 열매가 열린다는 말로 과정이 틀린다면 결과 역시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반란을 사전에 막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도덕조차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면 종국적으로 조직이 파멸하게 된다는 것을 조조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